네. 우리는 미맥에게 허한다라는 주제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자면요. 전 영화 전문 기자이자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민용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콰이어나 엘르 매거진에서 영화 대중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비롯한 이슈를 관통하는 칼럼을 쓰고 취재하는 에디터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서 다양한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방송이나 강연, 모더레이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MBN Y 포럼의 신설된 코너 Y쇼의 좌장으로서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될 주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밈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들 밈이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밈이란 무엇인가? 일단은 그리고 2020년 저희가 아마도 이 단어를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개인적으로도 한 번쯤 밈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유행한 이후로 각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러면서 동시에 결국 다양한 SNS나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밈을 소비했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밈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밈의 기원을 우선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밈은 1976년에 발간된 영국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쓴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언급된 단어입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제목 그대로 이기적인 유전자 자체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전자라는 건 결국 자기 복제와 그리고 동시에 그런 목적을 수행하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종의 개체를 확산시키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유전자가 자기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집단항을 이루고 그 집단항 안에서 그런 과정을 공고하게 다질 수 있는 생활 양식을 발전시켰다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이기적 유전자가 자기 목적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비유적 의미에 가까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과정에서 인간은 결국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다. 그런 의미에 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여기서 재밌는 건 인간이 결국에는 어떤 특이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문화라는 것이 동원됐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라는 것을 동원하기 위해서 결국 그 생물학적인 특성을 뛰어넘는 인간만의 특징을 결국 거기서 확보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문화적인 전통을 계승하는 방식이 방금 말했던 유전자를 복제하는 것과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어떤 문화적인 생태를 복제시키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처드 도킨스가 말한 밈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가 지금 보이는 그 화면에 보이시는 말처럼 우리는 유전자의 기계로 만들어졌고 밈의 기계로 자라났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의 각자의 형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꼴을 갖추게 된건 유전자에 발현된 그런 결과적인 어떤 현상이지만 결국 인간을 인간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복제 과정, 그 과정을 수행하는 게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독자성을 입증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게 결국 밈이라는 어떤 1인칭 그한 단어가 갖는 그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손쉽게 발음하는 밈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장르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막론하고 훨씬 더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어떤 그런 현상까지 아우르는 그런 현상들을 다이 밈이라는 단어가 포괄하는 그런 지금의 형태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날 말하는 이 밈이라는 게 사실 단순하게 그냥 어떤 문화를 복제하는 어떤 도구적인 그 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 자체가 밈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날 말하는 밈이라는 건 대중적 이슈를 복제해서 유희처럼 전파하는 게임에 가까운 속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동시에 밈의 수단이 되는 건 특정한 문화 요소뿐만이 아니라 장르나 분야를 막론하고 재미있거나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이슈를 모두 다 포괄하는 그런 현상, 그런 게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깡부터 버니 샌더스까지 자유분방한 패러디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게 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뒤에 보이는 사진을 아마 인터넷이나 그런 SNS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뒤에 보이는 사진은 지난 1월 20일 그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장에 참석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어떤 모습을 지금 밈으로 만들어낸 인터넷에서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도 지금 버니 샌더스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심지어 뭐 퀸즈 갬빗이라든가 해리포터,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 그리고 데드풀 같은
굉장히 유명한 대중영화나 그런 드라마에도 지금 등장하는 버니 핸더크의 몫을 보고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버니 핸더크가 여기 출연한 게 절대 아니죠. 뭐냐면 결국에는 그 취임식장에서 굉장히 뭔가 호박한 아웃핏과 그리고 털장갑을 끼고 있었던 버니 핸더크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이 버니 핸더크의 그 이미지 자체가 다른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와 결합된 어떤 밈으로서 굉장히 전파되는 것들을 지금 한 자리에 모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이것 말고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버니 핸더크의 이 밈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뭐 하이나 다른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도 있지만 가운데 보이시는 흑백 사진이 보일 거예요. 이 사진은 결국 20, 이 사진은 21세기 초에 그 뉴욕의 그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을 건설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실제로 찍은 그런 기록 사진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250km 그 상공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는 것 자체가 아찔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얼마나 단단하고 굉장히 강건한 사람들인가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록 사진이기도 한 것인데요. 재미있는 건그 한복판에 지금 버니 핸더크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밈을 활용하는 방식이 단순히 재밌고 즐겁고 그냥 유의적인 뭔가를 호비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버니 핸더크가 저기 앉아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버니 핸더크는 굉장히 유명한 좌파 정치가죠. 그래서 굉장히 서민들이나 이런 노동자들의 현실에 관심이 많은 그런 정치인입니다. 이 정치인을 이렇게 저 사진 안에 앉혀놓음으로써 내가 이 정치인을 왜 좋아하는지를 저 밈으로 설득하는 혹은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밈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재미나 유의를 통해서 복제하는 그런 놀이의 효과만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구현해내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 이미지를 동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밈이라는 건 생각 이상으로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재미있거나 의미있거나 그 무엇이든 그 언제든 밈이 될수 있는 겁니다. 한 장의 이미지가 밈일 수도 있지만 어떤 존재가 밈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일어나는 어떤 현상 자체를 우리가 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도 밈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 굉장히 그 대한민국을 달궜던 어떤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과 그 어떤 작품들, 그리고 동시에 어떤 밈들을 보게 되실 텐데요. 일단 2020년 최고의 화제였던 그 비엣깡을 아실 겁니다. 그 동시에 그 아래에 보이는 그 아무 노래라고 적힌 이미지 보이시죠? 그 직후에 다 아시는 아무 노래인 것입니다. 이두 노래가 어떻게 밈화가 됐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SNS상에서 챌린지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똑같이 따라하는 복제하는 그 행위로서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영상으로서 만인에게 전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밌는 건이 비엣깡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020년에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굉장히 예전에 나온 노래였고 정작 발매 당시에는 그 많은 대중들에게 그렇게 사랑받은 콘텐츠가 아니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밈화가 됐느냐? 한 여고생이 유튜브에서 이 깡의 춤을 따라하는 그런 굉장히 현란하게 그 춤을 잘 추는 그 영상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이 춤을 따라하는 열풍이 SNS와 유튜브에서 갑자기 정말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의 깡 자체가 하나의 밈이 되면서 작년에 비가 이 깡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을 받고 굉장히 세간에 또다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잖아요. 동시에 그리고 아무 노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발매되자마자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근데 인기를 모으는 과정이 SNS나 뭐 틱톡 같은 그런 챌린지를 하는 그런 서비스에서 이 아무 노래를 따라하는 대중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노래 자체의 인지도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던 것이죠. 자,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뭐냐면 결국 지금 대중문화나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어떤 가요 같은 것들이 이 밈화되면서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되고 사람들의 뇌리에 굉장히 깊게 각인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이 킹스맨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매너가 남자를 만든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사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대사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대사를 정말 중요하게 들어줘라고 영화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킹스맨을 생각할 때이 대사를 생각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묻고 더블로 가라고 말하는 곽철웅 씨의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대부분 사람들은 어쩌면 이 대사를 최근에 아마 CF 광고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대사는 2006년에 개봉했던 타짜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자, 굉장히 좀 흥미롭죠? 2006년에 개봉했던 영화의 대사가 갑자기 2020년에 떠오르게 되는 현상이 발견된 겁니다.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액강이나 이 묻고 더블로가라는 대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지금 밈화시키는 건 지금 일어나는 실시간적인 어떤 화제성만이 밈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엔 과거에 누군가가 했던 행동이 뒤늦게 발굴되거나 발견돼서 밈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타성이 입증되는 어떤 하나의 사례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굉장히 유행할 만한 것들을 굉장히 유행시키는 게 밈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밈화시키고 유행시키는 게 바로 이 밈의 역할이기도 한 겁니다. 결국 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중적인 유행을 선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걸 발견하고 발굴해내는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사실 아시다시피 오늘날 그 대부분의 문화 현황은 기성 미디어, 즉 우리가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가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SNS나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접근이 가능한 그런 다양한 다채널의 현상으로서 이런 문화 현황이 지금 확산되고 많이 이제 배포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개개인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신랄하게 사회적인 현상을 마련내는 과정들도 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작년 한해 역시나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영화죠. 그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기생충의 포스터를 지금 앞에 보고 계신데요. 근데 좀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의 어떤 모습인 건 맞는데 거기에 나타난 인물이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조 바이든,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누워 있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이미지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작년 미국 대선 결과를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 그 결과를 지금 패러디한 어떤 이미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패러디한 이미지가 봉준호 감독 기생충에 붙어서 결국에는 백악관에서 밀려나야 되는 트럼프와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는 어떤 바이든의 어떤 지금 현실의 처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동시에 신랄하게 밈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개인이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미지는 결코 뭐 백악관에서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고 당연히 개인이 만들어낸 이미지이겠죠. 자, 그리고 동시에 그 아래에 있는 영상, 그 이미지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에 직접 올린 이미지를 제가 지금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도지코인이란 게 있어요. 이 도지코인은 도지라는 그 시바견을 모델로 한 일종의 그 가상의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를 지금 코인으로 만든 일종의 가상화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도지코인은 실제로는 밈 같은 가상화폐입니다. 실제로 흐림세가 없는, 그리고 실제로 흐림세가 있다고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코인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코인이 원래 그래서 1센트 이하의 가격으로 평가를 받았고, 꽤 높게 그 평가를 받지 못한 코인이었는데, 갑자기 코인이 6센트 이상의 어떤 가격 형성을 이뤄내면서 갑자기 시장에서 부흥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코인을 본인의 이 트위터에 올렸기 때문이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영역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에 이런 이미지를 올린 겁니다. 결국 이 이미지는 라이온 킹을 패러디한 어떤 이미지인데 내가 도지코인을 간택했다라고 보여주는, 내가 도지코인의 상승을 일으켰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일종의 세레모니처럼 올린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밈이 되겠다라는 선언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치나 경제적인 현황 같은 것들도 대중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중적인 유희라고 하는 건 엔터테인먼트, 소위 말하는 뭐 듣거나 보거나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엔터테인먼트로 생각하지만 이 밈의 세계에서는 정치나 경제에 대한 패러디 혹은 풍자 혹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내뱉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적인 밈으로서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참여나 유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밈 자체는 그
우리가 이름절의 단어로 말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광장이거나 굉장히 넓은 세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시에 밈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하한 어떤 즐거운 유의를 주는 어떤 호흡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대단한 현황을 진단하고 짚어주는 어떤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그런 일을 이끌어내는 현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선진적인 어떤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미있는 거는 이 모든 현황이 어느 특별한 어떤 특정한 개인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 심지어 저희가 포함될 수도 있고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밈의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그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밈이라는 것이 동시대에서 어떤 문화 현황을 넘어서 굉장히 많은 세계를 포괄하는 그리고 동시에 나와 당신과 이 세계를 모두 다 담아낼 수 있는 굉장히 큰 광역적인 세계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밈을 우리가 보고 연구하고 더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제 강연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임태진님과 노가영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 코너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